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에서 긴 사연과 함께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보내주신 약한 20여 년된 모델이죠. 이 마더라는 재봉틀이죠. 일단은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내부 전구가 터졌고 나갔고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바늘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시면은 요 반달집을 고정시켜주는 요 나사가 부러져 나갔고, 그 다음에 북실감기 장치, 나사가 풀렸고, 그래서 북실감기 장치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에 수리를 맡기셨다는데, 약한 반년 사용하다가 이불 커버 3개 만든 후 고장이 났는데, 중요 부품을 갈았다고만 하고 제대로 안 알려주면서 수리비를 15만 원을 주셨다고, 요구해서 주셨다고, 이렇게 이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이렇게 적혀져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수리 후 장력이 전혀 맞질 않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바느질이 되고, 옷감을 강제로 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제 재봉틀을 수리하는 기술자분들께서, 공업용 미싱은 수리를 아주 잘하시면,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는 분들 중에 가정용 미싱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리를 잘 못하는, 보통 미싱 가게에서 이제 공업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다 보면 가정용이 공업용하고 달라서 아주 내부가 복잡하죠. 복잡해서 정밀하게 이제 수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혹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시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 기계가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옷감을 못 밀어주는 거는 일단 톱니 이송 장치도 고장이 있지만은, 이쪽에 보면은 이 크랑크라고 그러는데, 요 크랑크 부분이 제자리에 와 있질 못하고 이탈돼도 옷감을 잘못 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계는 전체를 다 열어 봐야만 알 수가 있는데요. 이쪽 볼트 두 개를 이걸 풀고 조정을 해서 잠궈야 톱니 이송 장치가 또 원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하고 위에하고 상단하고 같이 동시에 이제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쪽 부분이 부러지게 되면은 한쪽이라도 이탈되면 북측 커버가 바느질 도중에 반달이 튀어나오면서 바늘이 순식간에 부러지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분, 요거 이제 부러진 요런 부분들을 다 교체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립을 해서 시험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실감기 장치 수리를 마치고 정상 작동 여부를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실이 아래쪽으로 많이 감기는 경우는 북실감기 장치가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북실감기 장치가 조금 올렸더니 아래 위로 고르게 지금 당겨서 나옵니다. 실을 감은 다음 실을 빼서 북집에 넣게 되죠. 이렇게 홈 속에 넣고, 요 틈새로 들어가서 요 새로 된홈 속에 정중앙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북집에 길게 튀어나와 있는 요 기둥이 홈 속에 딱 하고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실 끼우는 순서입니다. 내려와서 요 홈을 바로 통과를 해주고, 이때
아, 위에 실은 오른손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타이트하게 조시탱크라고 실 조종기 속에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손으로 당겨주면서 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실수가 없죠. 그다음에 실을 끼울 때 앞에서 뒤로 끼워주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실을 붙잡고 밑에 실을 동시에 끌어올려주면서 요 바늘 부분에 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꼬이거나 하면은 바느질이 안 됩니다. 확인을 꼭 해주시겠죠? 나란히 뒤로. 이때 옷감을 넣어주고 내려. 정상적인 바느질을 할 때는 폴리를 돌려서 바늘을 꼽아주게 됩니다. 아주 스무스하고 땀수. 바느질 간격이 전혀 넓고 촘촘하고 조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4번에 넣었을 때는 4번 땀수. 후진, 전진,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사용하지 못했던 지그재그 바느질을 이렇게 바느질한 걸 살펴보면 아래 실, 밑에 실, 위에 실 타이트하게 바느질이 이쁘게 나옵니다. 수리를 모두 마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보내지는 약한 20년 된 마더미싱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객님께서 기계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정확한 내역을 보내주시면 제가 수리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더미싱 수리 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